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전반적인 저점 찾기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음식료 업종 내 유망 종목에 주목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강한 내파적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는 단기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역시 단기적 조정을 동반한 저점 확인이 진행 중인데 환율 상승은 부담 요인이지만 외국인이 큰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안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을 바탕으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수 발표가 중요한데 내일 밤 발표되는 ADP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에서 9월 2일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실업률은 3.5%,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도 30만 명 이상으로 이러한 수치로 결과 발표가 된다면 9월 FOMC에서의 75BP 확률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9월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예상됨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관련해 결과와 더불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도 있는데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을 포함한 상품 가격 동향입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 시장에 경고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기대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긴축 완화 가능성에 반등 시도하던 상품 가격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더 심해지면서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일찍 잡힐 수 있고 연준이 목표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율이 달성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유가가 하락하면 시장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원자재 가격 및 곡물 가격 하락세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점인데요. 원료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거나 향후 대응 예정인 업종은 하반기 마진율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가격 증가로 마진율 상승이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과 조선 업종 그리고 시멘트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반기 원재료 가격 하락 이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현재의 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음식료 업종 내 유망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음식료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농심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농심은 국내 1위 라면 기업으로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별도 기준 24년 만에 영업적자 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율이 상승하고 신규 브랜드 런칭에 따른 광고 선전비가 확대된 것이 원인이었는데 농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자로 라면 및 스낵 가격 상승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약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를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농심이 취급하는 품목이 필수 소비재이고 현재 여러 업종에서 가격 인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관계로 소비자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제품 가격 인상과 최근 곡물 가격 하락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할 때 4분기부터는 농심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아직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익성장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기간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된 상황에 최근에는 외국인까지도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최근 중기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료 업종 내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주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농심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